저희 카페에 와서 도와주세요. 안녕하십쇼. 우와, 진짜 예쁘다. 덤벌러 가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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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현숙 주인공이다. 현숙 주인공입니다. 아, 정말. 알바 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기억했거든요. 네. 홍보를 하고 싶은데 할 방법은 없고 근데 마침 네이트릴이 도와준다 그러셔서 제가 요청을 했어요. 아, 네. 너무 영광이에요. 달려왔죠, 한 발을. 들어오셔서 일방도 들어보시고 나머지 분들은 서빙도 해주시고 그랬어요. 우와, 짜이다. 엄청 재밌겠다. 나는 만들어볼래. 소리가 서빙할래요, 그러면. 네. 이렇게 했어. 돌려 깎듯이. 오오, 근데 이거 응강력 어려워요. 네. 오오, 안 돼. 오, 이게 아닌 것 같아. 너무 두꺼워요. 잘했죠? 하나하나씩 넣고. 마음 언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이거 내가 구운 거야. 맛있겠다. 이거 시킨 사람 없는데 우리가 먹을까? 주세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난 돼지야. 그러면 또 먹어봐야지. 꺼내도 돼. 오, 와, 이 갓 구운 베이글 완전 맛있겠다. 어머나! 언니야! 서빙하신. 여기 주문하신 저기요. 주문하신 베이글 왔습니다, 저기요. 가져다 주셔야죠. 난 주방장이야. 가져다 주셔야죠. 자, 어머, 고맙습니다. 블루베리 베이글이거든요. 네. 언니가 구운 거예요? 언니가 만든 거예요? 아니, 사실 내가 구운 건 아니고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이번에는. 정말요? 우리 한번 그러면 잠깐 쉬는 타임을 가져서 우리가 빨리 한번 갓 구운 베이글 한번 먹어볼까? 우리 이제 아, 저희 예식장 가야지. 신부님. 아, 결혼식장 가. 신부님 사연. 나 드레스 입고 갈 거야. 아니, 왜 언니가 드레스 입어요? 내 맘이야. 안 돼요, 안 돼요. 뭐 할까요? 막 신부님한테 그런 거 시켜야 되잖아요, 뭐. 뽀뽀해, 뽀뽀해. 아니, 근데 또 이제 또 신부님 부끄부끄 하시니까 신랑님한테 시켜야지. 그러면 저희 가가지고 무화 부를 거잖아요. 뽀뽀 노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두 분의 뽀뽀를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아, 무화가 딱이지. 그럼 무화 나올 때마다 그럼 신랑님이 신부님한테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애정을 듬뿍 담아서 이제 거의 30번에 가까운 뽀뽀를 하셔야 되는데 7번. 아, 재밌어. 재밌어. 나는 내가 설레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아니, 왜 언니가 설레요? 나도 이제 설렐 때 됐지. 뭐 얘기 들으면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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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그러면은 이게 그리고 왜 안 나와? 우와, 저거 찍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 숙한 거 맞죠? 네.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안 네. 알바생 교체 찬스 쓰면 안 돼요? 나는 오늘 너무 답답해요, 쏘리. 나 진짜 못해. 괜찮아요, 쏘리. 네. 이거 누르고. 저 잘하는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손에게 정말? 전송된. 네. 오. 귀여워. 얘들아, 내가 노래도 틀었어. 잘했지? 잘했어요. 영혼 있는 거 맞지? 이러면은 우리가 나눠주면 되는 거야? 어, 맞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카페가 오픈했습니다. 다오리 카페. 아, 네네. 여기, 언니. 자, 안녕하세요. 여기 카페 다오리라고 최근에 오픈한 카페인데요. 이거 아메리카노인데 한잔 드시고 갔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여기 카페 오픈했는데 이거 맛좀 보고 맛 좀 보고 맛 맛이라 괜찮아 또 한 번 더 주세요. 아, 왜 갑자기 또 숨을 쉬어? 야, 야. 카페샵 오픈했습니다. 나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엄마. 와, 우리 진짜 이거 하면서 는 거 배짱이랑 끈기랑 철판. 어서 오세요. 커피 많이 드시고 가세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신청해줘서 고마워요. 신청 만들고 가요. 제가 저희 개인적으로도 찾아오고 할게요. 네. 고마워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일하자. 일하자.